자, 오늘의 1.5부 1.5부 게임 더 부처 아니다 더 버그 부처네요. 버기 부처. 예전에 오락실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거 알 거예요. 난이도 조절할 수 있네요. 이거 일단 폭칭 팡으로 알려진 그 게임과 비슷한데 난이도 노멀로 해서 할게요. 이상한 탱탱물 같은 거 디용디용 튕겨댕기면서 그거를 피하면서 이제 나눠가지고 작게 만드는 그런 게임 있죠. 그겁니다. 어? 실수로 레벨 1부터 했네. 뭐 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하는 걸로 하죠. 같이 꺼. 넥스트. 뿌뿌. 공격키 뭐였더라? 공격키가 오른쪽 스펙트입니다. 와, 노멀로 하니까 애들 떨어지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네. 와, 이지로 할 때랑 진짜 차이 난다. 이 주황색 덩어리 같은 걸 먹으니까 좋아지네요. 이 찡 하면 스페이스바. 오예. 우후! 아, 게임이 확실히 재밌긴 하네요. 천장이 나오면 추가 보너스 주지 않냐고? 그 말인지 모르겠네. 이거가 이제 오락실에서 그거 기억나지 않나? 아! 아! 그! 업그레이드 하는 것 중에서 줄창 같은 거를 위로 딱 붙여가지고 고정시켜가지고 모두게 하는 그런 무기 같은 거 먹으면 되게 좋았는데 여기도 그런 게 있나? 이봐, 아래서 튀어나오고요. 여기는 뭐 아직까진 안 보이긴 하는데. 아! 아, 템을 잘 먹어야 되는데 말이야. 놓쳤네. 오케이, 30 콤보, 헐, 끊김. 와. 하하, 나 얼었어. 저 오락실 가면은 그거 항상 있거든요. 보글보글이랑 보글보글도 100원 넣으면은 되게 오래 하는 게임이고 이것도 되게 오래 했거든요. 항상 3개 했는데 이거 보글보글 그거 비행기 게임. 비행기 게임 나와보거나. 보글보글이 제일 처음에 모든 아이템 다 먹고 시작하는 치트가 있어요. 그거 전원을 껐다 키면서 어떤 이거 제가 지금은 까먹었는데 어떤 버튼을 마구잡이로 막 입력하면은 마구잡이가 아니죠 순서대로 입력하면은 해가지고 그걸로 하면 되게 쉬웠는데. 나왔다. 이거 왔다. 안 돼야지. 이게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뭘로 정해지는 거지? 어쩔 때는 얼고 어쩔 때는 또 빨라지고. 어, 되게 아무 생각 없이 하기 좋다. 게임이 참. 하하, NPC 불쌍해.
계속 잡혀가. 얘가 죽으면 아무래도 끝나겠지? 게임이? 또 잡혀간다. 아래 위로 다 나오네. 잡고 페이스다. 얼룩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다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어이구. 이독 증가? 인가? 공동 증가인가? 이 콤보를 잘 이어야 또 점수가 많이 나니까 콤보를 잘 이어야겠네. 오예. 아직까지 패턴 단순하고 시커 그러죠? 4렙. 새 몬스터 나왔다. 귀엽다 얘. 얘가 좀 더 귀여운 것 같아. 그 디그레이맨의 팀 캠피 그거 닮지 않았습니까? 팀 캠치, 탐 캠치인가 팀 캠치인가 커졌을 때. 매쿵쳐 파워후야. 마라 좀 좋아하면 안 됩니까? 아우 패턴 더럽다 근데. 이거. 전 할 거 없을 때 마나방 갑니다. 마나방. 마나 카페 요즘 마나 카페라고 많더라고. 그렇긴 했는데 예전에 책방 개 자주 갔고. 고등학교 때 친구가 알바하는 게 책방이었는데 그쪽 가서 방한테 가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책 무한대로 봤어요. 안에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진짜 엄청 많이 읽었는데 소설책부터 해서 그 대학교 다니면서 책 안 읽은 거 1년에 한 권 아닌 것 같습니다. 권장 도서량 전혀 못 채우고 있어. 이거 옳지. 됐다. 4스테이지. 5스테이지 깨면 왠지 다음 스테이지, 그니까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까 5개까지 있었으니까. 맞아. 책대여점 요즘 다 없죠? 우리 동네에도 마지막 하나가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최근에. 내 회사에서 좀 일찍 오고 하면은 거기서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라졌더라고요. 한 번에 오하하. 야 왜 이리 커졌냐 애들. 야, 귀엽다. 쿰쩍쿰쩍 거릴 것 같아. 쿰짝쿰짝. 우와, 와, 뭐 이리 많이 튀어나와. 우와, 아야, 구멍 남았다. 이 체 관리도 잘해야겠네.
어, 한 번 더 맞으면 죽어. 오, 나이스, 체력. 저 색깔이 체력이네. 보니까. 주황색이 데미지 업그레이드. 뭐, 어떻게 보면 공속 빨라지는 것도 잠깐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또 모르겠네. 됐어. 6레벨, 프로팁. 아, 뭐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오케이, 크리피, 다크 엘리베이터. What could go wrong? 쟤는 무슨 작업을 하는 역할인 것 같고, 얘가 다 때려잡고 그러네요. 이번엔 숨어있네? 오. 오. 야하! 엘리베이터네, 스테이지가. 어메, 패턴 극혐입니다. 얘네 또 뭐야? 아우! 오! 뭐야! 얼음가스. 와, 잠깐만. 이렇게 되는구나, 게임이. 불 조심해야겠네, 또. 아이쿠. 네. 차량 먹고. 와! 하나 살려! 잠깐만! 너무 빡세! 오, 귀여워. 너 왜 소모만 있냐? 도와! 아이고. 새로 먹고. 이게 빨라지는 거네. 나왔다. 둘, 셋. 둘, 셋, 해! 내려오네. 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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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라. 저런 불은 맞아도 안 죽겠지, 아무래도? 뭔가, 미사일 말고, 이것도 그것처럼 줄이었으면 좋겠다. 딱 쏘고 뒤로 빠지면은, 맞출 수 있는 그런, 그런 건 아니네. 너 빨리 올라가. 고정키. 잠깐만. 고정키 좀 일단 끄고. 이거 전에 킹오프 할 때 껐던 것 같은데. 어, 뭐야, 게틀링 건. 뭔가 생겼다. 내 패턴도 바뀌는구나. 어, 올라왔네요, 엘리베이터. 뭐야 이 줄은 또. 웰컴 투 더 가든. 가든으로 잠. What lovely surprise do we have in here? 에너지 패드요. 돈 가지고 사는 거라고? 우와, 뭐야, 얘는 도트 한 번은 내네? 어? 막혀? 와, 장난 아니다. 히히히, 여린다. 엄청 많네요. 아, 이 에너지 배리어라는 게 약간 변칙적으로 지들 멋대로 나왔다가 들어가고 그러는구나. 아, 메인으로 가서 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런 요소도 있구만. 하고. 이거 하고 그럼 메인 가서 업그레이드 하자. 목소리 봐, 캐릭터. 와, 돈 많아. 얼어붙어라. 타타타타타. 좋았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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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옳지. 오, 좋아. 와, 웨폰, 로켓 런처. 이거 그다음에 여러분 잠깐 홈 가가지고 무기 업글 좀 하고 옵시다. 여기서 업글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홈. 어? 어디서 해야 되지? 킬. VS 킬 프렌드, 여긴가?
아하! 요거구만!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지 근데? 머신건 아 500원이 돈이 있으니까 이걸로 사면 되는건가? 무기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지 지금? 1000원 스피드 인젝션 5000원짜리야 이러면은 1000원짜리랑 오 이거 500원짜리 사면 되겠네 어? 아 다른 무기가 또 있네? 그리고 돈 모자라 레벨 12 게임에 또 하나 열리는 거 있고 게틀링 오케이 알겠구만 캐릭터는 못 봤구나? 캐릭터는 그냥 써야 되는 건데 한 판만 하고 템 사러 가자 돈을 잘 모아야겠네 아 잘 먹어야겠네 그러니까 모으기보단 어 제한 시간 있나봐 와 오와 오와 아 빨라진 것 같네 인젝션 우와 대박이다 난사하네 빨리 나와 더블 데미지 끝난다 바로 이거 더 주고 우와 또 새로운 거야 하나 이게 가장 괜찮은 것 같네 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웃어는 것 가만 하더라도 이게 좋네 됐다 30단계 백 뭐를 사지 그러면? 로켓 런처 게틀링 건 라이트닝 건 일단 게틀링 건 한번 사보자 예스 어차피 다 사야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먹는 템들이 다 저기서 아까 나오는 그런 것들이네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로켓 거리 세지는 거겠지 지금 당장 입으니까 아니 일단 기본 무기 업 좀 해야겠다 이거 하고 안 맞아. 대지 두 배 되는 거는 좀 상황 따라 좋긴 한데 대체적으로 노스를 보네. 애들이 보통 한 방에 가버리니까. 흑놈이 많은 판에는 아우 괜찮은데 작은 놈들 위주라
어, 이거 먹어야 된다. 아, 야, 미쳤다. 너무 많아. 20초 빨리 쓰고 잡자. 애들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느낌이? 끝! 아 좋아요. 오 새로운 거 하나 됐어. 로켓 이거는 맞으면은 나눠진 것 같네. 언리시 로켓. 롤 언제요 금지여로. 어 괜찮은데? 네 저도 좀 하고 싶은 아! 하고 싶은 것 좀 하면서 합시다. 저도 참 좀. 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오 다행. 이 친구 거의 민폐급이. 심한데? 계속 잡혀. 오, 예. 오케이, 이거 마지막 웨이브인 것 같다. 이거는 뭐 보스 그런 거 없나? 하나 정도 있을 법도 한데? 하나 정도가 아니고 솔직히 나왔으면 10스테이지 더 기대했거든요? 10스테이지에 보스 하나 나오겠지 했는데 보스가 없네? 네 안녕하세요. 와 뭐 일이 많아. 멋진 건 짱. 아... 아우 민폐. 나만 신경 쓰면 좋을 텐데 말이야 참. 와 마지막 웨이브 각.
나이스 호구님, 이거 뭐 없나요? 이거는 그거? 보스 스테이지 같은 거 없나요? 일단 잠깐 홈 무격을 하자. 머신건 기본 무기 레이저빔 빠른 거 로켓 런처 라이트닝건이 아까 그건가? 일단 기본 무기 업그레이드하자. 하드로 한번 해볼까? 아 하드는 너무 어렵겠네. 어렵겠지? 엘리베이터네? 불 나오는 맵. 와!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말하기 무섭게 나왔어! 보스인가? 잠깐만! 나 죽어! 해봉약! 옳지! 나이스! 잠시나마 하루 욕심냈던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 이 망할 카토! 됐다. 오 새로운 거 생겼어. 라이트닝건 이거 뭐지? 올드 프레스 웨폰. 이거 그냥 무기네? 오늘 나는 빵 때문에 이거 오래 못할 줄 알았는데 이거 이걸 더 많이 할 수 있겠네? 8시 와 얘 또 뭐야? 와 노골적으로 날 노리는데? 이런 블럭들이 계속 생기네. 그리고 어이씨 와 또 새로운 애들이야. 패턴 진짜 다양하다. 어 죽었어. 어우 야 죽기도 하네. 이거 그래도 NPC들 안 끌려가서 다행이다. 두 명인데. 솔직히 전 얘들 두 명 동시에 끌려가는 그림 나올까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다행이네요.
과연 안 나올까? 나와? 어! 원콤? 한 방에 죽네? 아, 얘한테 저를 시켜 죽으면 한 방인가 봐. 헐. 게임 이름 방제 적어놨어요. 아이고. 저렇게 그냥 떨어지는 거는 그냥 맞아도 되는데, 이거 있죠? 저거는 맞으면 죽나 봐, 무조건. 얼어! 됐다. 재량 먹고. 이 고스트 같은 애들도 차순하네. 애들이 한 방에 안 죽어서. 얘 왜 얼어서 나왔냐? 본가? 또 얼어서 나왔네? 마지막 한 놈? 오케이. 또 처음 보는 애다. 아, 덮어두고 패면은 게임 터지겠네? 네, 여러분 저도 충격적이었지만 어제서도 이거 선물 받고 나서 봤는데 얼리 억세스 게임이더라고요. 별의별 게 다 얼리 억세스 게임이야. 근데 진짜 가능하면 얼리 억세스 게임은 이제 제 돈 주고는 안 살려고 하는. 어! 야, 둘 다 잡혀간다. 이겸. 아우. 죽었다. 아, 고스트 너무 싫어. 구방이나 때려야 돼. 초반에 나오던 친구들은 되게 착한 친구들이었구나. 한 방에 죽어. 좋아, 이번엔 깼다. 됐다! 마무리! 어? 뭐야? 뭐지?
설마 뭔가요? 아니 몸이 어딨어? 와 잔인하게 죽는 것 봐. 열받아서 이건 깨고 꺼야겠다. 왜? 뭐가 문제였지 도대체? 너 빨리 잡아서 문제였나? 뭐가 문제였던 걸까? 얼리고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보니까 괜찮네 생각보다. 피니쉬. 자 여기서 끝에 끝냅시다. 리뷰 시간으로는 충분했던 것 같네요. 더 버그 붙여 스팀 게임이었고요. 추억 돋고 재밌는 게임이었던 것 같긴 하네. 약간 RP적인 요소도 있기도 하고. 정말 하나 그래도 짜증나는 건 이게 왜 얼리 액세스인지 모르겠네. 버그 있고 한 거 보니까 덜 맞는 게임 같기도 해. 근데 아무튼 이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